자, 넘파이의 마지막 주제로서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이미 파이썬에서 파일 입출력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넘파이의 파일 입출력을 쓰는 게 수치 데이터를 다룰 때 매우 유용해요. 수치 데이터라고 하면 보통 뭔가 숫자가 들어가 있는 또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 테이블을 읽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레이로 바꿔서 계산한 다음 또 그런 식으로 적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거죠. 물론 numpy보다 더 전문적인 패키지들도 있어요. 그런 이제 모듈들을 이용을 하면은 소위 빅데이터 뭐 이런 거를 할때쓸 수가 있을 텐데 하여간 기본이 되는 거는 numpy의 파일 입출력 루틴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파일 인풋은 load text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 기본적 형식은 이래요. 물론 numpy 모듈이 임포트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load text라는 펑션을 부르는데 이제 제일 처음에 오는 게 파일 이름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그 옵션들 중에서 많이 쓰는 게 use calls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칼럼이 여러 개 있는 그런 정형화된 즉 테이블이죠. 테이블화된 데이터들을 읽을 때 어떤 칼럼들을 읽을 것이냐를 직접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unpack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unpack을 지정 안 하면 matrix 타입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two-dimensional array가 되겠죠. unpack을 지정하면 그거를 칼럼별로 뜯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use calls랑 unpack을 true로 지정을 하면 이건 이제 불리안입니다. true calls, true false. unpack을 true로 지정을 하면 이 지정한 칼럼을 뜯어서 몇 개의 칼럼에 해당하는 그 one-dimensional array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을 지정 안할 경우 플로팅 포인트 데이터를 가정하고 읽게 돼요.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할 파일인데 이렇게 생긴 파일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구글 드라이브 디렉토리에 미리 올려놓으세요. 자, 그리고 더 자세한 문법을 보고 싶으면 이 사이트로 가보면 되는데 한번 봅시다. 이걸 좀 긁어서 자 옵션들이 정말 많아요. 뭐 커멘트 딜리미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몇 개는 커버를 해볼 거고요. 더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보고 또 연습을 해보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NumPy 다큐멘테이션에 거의 모든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따라서 해보고요. 자, 우리는 지금 요 밑에 3x3 matrix 이 파일을 가지고 실습을 할 거예요. 자, 이걸 기본적으로 아무 옵션 없이 읽으면 이렇게 돼요. load text 한 다음에 파일 이름. 그러면 이게 matrix 타입으로 바뀌어서 two-dimensional array 형태로 저장이 되죠. amesh라는 이런 numpy array에 저장이 됩니다. 이 타입은 numpy array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use calls라고 하는 옵션을 이제 tuple 형태로 받아들여서 주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칼럼 0이니까 칼럼 인덱스 0 하고 그 다음에 칼럼 인덱스 1두 번째 칼럼이죠. 그거를 읽겠다. 나머지 칼럼들은 무시해라 라는 얘기고 unpack true라고 놓으면은 찢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two-dimensional array인데 찢어서 one-dimensional array 두 개의 튜플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걸 넘겨주면 이제 x,y라는 두 개의 numpy array가 필요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칼럼 하나만 읽고 싶을 땐 어떡하냐? 하나만 주면 돼요. 물론 무조건 이건 튜플로 줘야 되기 때문에 2,라고 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unpack을 하면 이제 one-dimensional array 그 칼럼에 해당하는 거딱 하나 넘어가겠죠. 여기 마이너스 1도 있는데 마이너스 1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같은 이유는 2랑 마이너스 1이랑 같은 이유는 칼럼이 3개라서 그래요. 마이너스 1은 뭐죠? 마지막 칼럼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 커멘트 라인
에 관한 걸 이제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지정 안 하면 이 샵으로 시작하는 행은 잃지 않아요. 이거는 커멘트를 나타내는 심볼이라고 보통 이제 스크립트 파일에서 그렇게 하니까 생각해서 커멘트로 시작되는 그 라인은 잃지 않습니다. 로드 텍스트에서는. 자, 실습을 한번 해보죠. 자,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를 해야겠죠? 이러한 명령으로 마운트를 하고, 임포트를 먼저 한 다음에 마운트를 하죠. 파이썬에서 배웠던 대로 구글 드라이브를, 여러분의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업로드 해놨을 텐데, 아까 그 파일을, 이 마이 드라이브까지가 여러분의 구글 드라이브 홈 디렉토리고, 그 밑에 여러분이 뭐 여러분의 그 좋아하는 이름을 가지고 디렉토리 또는 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다면 뭐그 이름을 적어야겠죠. 나의 경우 콜랩 드라이브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밑에 3x3 텍스트를 업로드를 해놨어요. 3x3, 다 텍스트 이것도 업로드를 해놨는데 뭔지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요. 테이블하고. 아무튼 나의 경우 콜랩 드라이브라는 그런 폴더를 만들고 그 밑에 example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자, 과연 이 내용이 뭔지 한번 보면 그 예전에 설명을 했듯이 느낌표로 시작하면 리눅스 명령 또는 유닉스 명령을 바로 쓰는 거예요. ls는 그 디렉토리의 내용을 보는 거고 어떤 파일들이 있나? cat이라는 거는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볼때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낌표 cat하고 파일 이름을 쓰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볼수 있죠. 자, 이러한 내용의 파일이 있습니다. 앞에 그 디렉토리가 너무 기니까 콜랩 드라이브까지는 그 스트링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pwd라는 패스를 만들어가지고 오브젝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스트링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일을 읽을 때이 스트링 더하기 그 다음에 파일 이름 하면 전체의 이런 파일 경로가 나오게 되겠죠. 단 주의할 것은 cat이나 ls 이런 느낌표로 시작하는 유닛 명령을 쓸 때는 이런 스트링 그 문법이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파이썬의 영역이 아니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파일을 만들고 그걸 구글 드라이브에 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를 마운트를 하고 점검을 해보세요. 이게 제대로 나오나?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amat은 mp load text pwd 요 디렉토리 더하기 3x3 텍스트 요거를 하면 되겠죠. 자, 봅시다. 실행을 하면 잘 읽어드렸네요. 2-dimensional array 형태로 읽어드렸죠. 자, 설명한 대로 이 샵으로 시작되는 라인은 커멘트 라인이어서 읽지를 않아요. by default. 그리고 이제 데이터 라인을 읽는데 이걸 2-dimensional array 형태로 읽었죠. 여기서는 아무 옵션도 지정을 안 했을 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useCalls랑 unpack을 지정을 해봅시다. useCalls 해가지고 0, 1.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칼럼을 읽겠다. 1, 4, 7, 2, 5, 8. 그걸 읽겠다. 그리고 unpack은 찢어라. 그래서 그걸 각각 array에 넣겠다. 그런 문법이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x는 1, 4, 7, y는 2, 5, 8. 원하는 대로 데이터가 받아들여졌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칼럼을 하나만 읽겠다. 자, 이제 두 번째 칼럼, 아, 세 번째 칼럼을 읽은 거죠. 칼럼 넘버 2. 그리고 마이너스 1로 해도 같은 결과를 줄 거예요. 그쵸? 자, 여기까지였고. 자, 옵션에 대해서 더 알아봅시다. 그 다음에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게 D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디폴트는 우리가 플로팅 포인트를 읽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수를 읽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수를 읽거나 아니면 뭐 문자열을 읽어야 되거나 할 때는 D타입으로 그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delimiter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데이터 사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디폴트는
그냥 공백이에요. 공백으로 뭐 공백이 몇 칸이든지 공백이 떨어져 있으면 그건 다른 필드로 봅니다. 그 다음에 옵션 중에 이제 스킵 로우즈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몇 칸을 그냥 패스하고 읽기 시작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디폴트는 0이고요. 이 스킵 로우즈를 지정을 할 때는 이그맨 앞에 코멘트 그 라인까지 생각해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보죠. 뭐 이것과 같이 쓰면 되는데 우린 경로가 좀 다르니까. 자, 여기까지 했죠? 자, 우리가 읽어드릴 파일은 이 3x3, 콤마, .txt 이 파일이에요. 이 안에 뭐가 들었나 한번 보죠. 이것도 내가 만들어서 업로드를 한 거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긴 파일을 업로드를 하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아까 파일에다가 뭐 주저리 두 줄을 더 넣고요. 그 다음에 필드 간 구분을 컴마로 했어요. 그냥 공백으로 하지 않고. 그렇죠? 자, 공백은 그냥 디폴트 그 딜리미터 캐릭터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컴마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파일을 읽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뭐 파일 이름 이제 경로 더하기 파일 이름 하는 거는 알 테고 딜리미터에 컴마를 넣으면 구분이 되겠죠. 필드 사이가. 그 다음에 이 주저리 한걸 어떻게 빼낼 것이냐? 스킵 로우즈에서 3으로 두면 맨 위에 세 칸을 그냥 지나쳐 버려요. 그래서 이 데이터만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과를 보면 아까와 같이 잘 읽어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그 공백으로 구분이 꼭돼 있지 않더라도 다른 형태의 필드를 읽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킵 로우즈가 하는 역할을 알아봤고, D타입도 좀 이따 보게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로우드 텍스트라는 그런 펑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또 다른 펑션이 하나 더 있어요. numpy에는. 그 펑션의 이름은 genFromText라는 txt라는 그런 펑션인데 조금 더 플렉서블합니다. 로드 텍스트보다. 로드 텍스트는 굉장히 심플하고 빠르고 한데 그 서로 다른 타입의 데이터가 섞여 있을 때는 좀 불리한 점이 있어요.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요 다큐멘테이션을 가면은 뭐 많은 예와 옵션들을 볼수 있는데 일단 그중에서 필요한 것만 일단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읽어드릴 파일은 이제는 이렇게 생겼어요. 필드의 데이터 타입들이 다 달라요. 자, 여기는 문자죠. 문자 ABC 이름. 그 다음 value 1 이건 실수예요. floating point고 그 다음에 value 2는 그냥 정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필드마다 칼럼마다 데이터 타입들이 다 달라요. 자, 그러면 genFromText로 이걸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보죠. 자,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걸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일단 설명을 좀 하면 genFromText에서 제일 먼저 오는 거는 당연히 파일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D타입이 올 텐데 디폴트는 지정이 안 돼요. 그냥 디폴트는 실수고 이 경우는 튜플이 왔죠. D타입의 튜플이 왔고 A에 들어가 있는 필드의 타입들을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S1이라고 하면은 뭐 스트링 한자 1바이트 스트링이고 캐릭터죠. float, int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뭐 읽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돼요. 자, 이 A라는 어레이를 이제 만든 다음에 A라는 어레이를 그냥 엔터를 쳐가지고 뭐가 들어있나 보면은 이그 내용에는 이러한 그 A 텍스트 파일 필드의 내용물이 들어가 있죠. 첫 번째 BA라고 되어 있는데 A라는 캐릭터를 나타내는 거고 B는 바이트 형태인 거예요. 이게 이제 S1으로 읽어서 그러고 바이트라는 표시예요. 그냥 문자 바이트 1바이트 그리고 1.1 이건 float 그 다음에 int 잘 그런 식으로 읽었죠. 그리고 D타입은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D타입은 이제 array의 필드를 나타내는 그 entry들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죠. 자, D타입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가를 드러내고 있는데 F0라는 거는 필드 인덱스 0이에요. 필드 인덱스 0이면 맨 앞에 요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S1 지정한 대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냥 플러스를 읽었죠. 플러스를 읽었더니 필드 1을 보면은 F8이라는 게 있죠. 이게 플로팅 포인트고 8바이트라는 거예요. 일단 8바이트보다 8비트보다 작은 걸로 8바이트보다 작은 걸로 생성이 된다. 그러니까 8바이트면 64비트죠. 1바이트가 8비트니까. 그리고 여기도 i8이라면 64비트 인티저인 거고, 이 꺽쇠는 뭔가 좀 의미가 좀 있기는 한것 같은데, 뭐 하여간 64비트로 충분히 표현이 된다, 뭐 그런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를 보면은 gen from text 해서 데이터 타입은 그냥 없이 놨고요. 인코딩을 뭐로 놨냐면 UTF-8으로 놨어요. UTF-8. 데이터 타입을 none이라고 놓으면 알아서 읽으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여기서는 알아서 네가 알아서 읽어봐라. 그리고 인코딩은 UTF-8이다. 자,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문자열이 이 앞에 B라는 이상한 게안 붙죠, 그죠? 이건 사실 뭐 이걸 스트링으로 바꿨을 때 이게 스트링이 되는 건 아니고요. B라는 게 출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캐릭터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요것마저 없어졌어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대로 딱 되었고, 대신에 이제 필드의 캐릭터들을 보면은 필드의 타입들을 보면 D타입에서 F0는 필드 인덱스 0이라는 약어고요. U1 이건 유니코드를 나타내는 약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지정이 됐고. 자, 그러면 이 F0, F1, F2 같은 필드 인덱스들을 뭐 우리가 말을 지정을 할 수는 없을까? 할수 있어요. gen from text에서 names를 true로 하면 맨 위에 우리가 그 샵으로 시작해서 커멘트한 거 있죠? 그걸 이름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필드를 보면은 필드 네임이 그냥 네임 value 1, value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지정했던 그런 이름들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필드 인덱스를 안다면, 필드 네임을 안다면 이런 식으로 그 A라는 그 two dimensional array를 읽은 다음에 그 필드 인덱스에 딱 접근해서 칼럼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여기서는 F0라는 게그 필드의 인덱스 네임이니까 F0라는 거 지정을 주면은 리턴을 하는 게 A의 첫 번째 칼럼을 리턴을 합니다. 그리고 F1은 두 번째 필드, 그다음에 F2는 세 번째 필드, 그런 거죠. 이게 엑셀에서 그러니까 뭐 A, B, C, D 이렇게 초기에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보죠. 자, 우리가 table.txt 요거를 내가 미리 올려놨는데 잘 들어가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죠. cat 명령으로.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작성을 해서 내가 올린 겁니다. 자, 이거를 맨 처음에 한이 데이터 타입으로 받아들여 볼게요. s1 float int. 그렇게 했더니 뭐 출력이 되었죠. 여기서 F0라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첫 번째 필드의 인덱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F1, F2, F0, F1, F2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아무것도 네임을 지정을 안 했을 때 자동으로 이런 이름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되어 있는 이름들이고 이제 뒤에 것들은 캐릭터들이죠. 이건 이제 알아서 받아들이고 인코딩은 UTF-8으로 해라. 그러면 여기 이제 바이트 캐릭터 이런 게 빠지고 그냥 유니코드가 돼요. 그리고 이제 필드 인덱스로서 이제 데이터 필드를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필드 인덱스 네임이 F0, F1, F2니까 이제 그 칼럼별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칼럼은 ABC, 두 번째 칼럼은 요 데이터, 세 번째 칼럼은 요 데이터죠. 그렇죠?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죠. 자, use calls가 있는데 use calls를 그 calls를 load text에서는 썼었죠. 근데 gen from text에서는 그런 식으로 칼럼을 쪼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field index를 가지고 쪼개요.
그래서 전체를 다 읽은 다음에 필드 인덱스로서 원디멘션얼 어레이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ABC 뭐 1.1, 1.2, 1.3, 10, 20, 30 잘 읽었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names equal true 이렇게 해서 그 샵으로 표현되는 거, 샵 다음에 name value 1, value 2 요거를 f1, f2 대신에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필드 네임들로 접근을 하면 이제 각 칼럼들이 또 같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자, 이 아까 S1 나왔고 뭐 B 나왔고 F0 뭐 I, A 요런 게 나왔는데 대충 설명을 했지만 뭐 다른 약어들은 요런 게 있어요. 그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SN 타입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 N이라는 숫자는 바이트 넘버입니다. 그러니까 뭐 2자면 2바이트가 될 테고 3자짜리면 3바이트가 될 테고 그러겠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IUFC라는 게 있는데 뭐 I는 인티저일 거고 U는 unsigned 인티저고 그 다음에 F는 floating point 즉 실수, C는 complex 뭐 이런 식으로 읽게 될 거고 뒤에 나오는 숫자는 바이트예요. 그러니까 1바이트는 8비트, 그러니까 8을 곱하면 비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얼마나 큰 인티저인가 그거를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대략 그 정도면 이제 설명이 된 것 같고 이제 big U는 이제 large U는 유니코드다. 그리고 D타입은 non으로 놓으면 오토매틱으로 읽는 거다. 요 정도 알아두길 바랍니다. 그래서 D타입이 뭐 복잡하게 이런 게 나왔는데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크다 작다 표시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읽는 법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막 하고 나서 그걸 출력을 해서 이제 다른 쪽에 보내줘야 될 텐데 출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save text란 명령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save text에는 제일 처음에 오는 게 이제 쓸 파일 이름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x라는 거는 그 2-dimensional array 같은 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그 필드가 저장이 되어 있는 array가 와야 되고 fmt는 어떠한 형식으로 이걸 찍을 것이냐. 이를테면 뭐 플로팅 포인트인데 20자리를 잡고 소수점 밑에를 10자리를 주겠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부터 땡겨 쓰겠다. 라고 한다면 그냥 20.10f라고 하면 그런 형식으로 지정이 되고요. 요 헤더라는 건 뭐냐면 이제 맨 위에 설명을 써주겠단 말이에요. 아까 뭐 name, value1, value2 요런 설명처럼. 그래서 그 스트링을 만들어서 헤더에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자동으로 이 샵을 앞에 붙여가지고 커멘트 아웃을 해줍니다. 그래서 샵은 우리가 붙일 필요가 없고요. 자, 이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1, 2, 3이라는 원디멘션 어레이하고 4, 5, 6이라는 원디멘션 어레이가 있어요. 그걸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고 싶어요. 1, 2, 3, 4, 5, 6 어떻게 출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여기서 질문입니다. 자, 일단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을 보면 이건 어레이 하나죠. 그죠? 두 개가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단 말은 이걸 2-dimensional array로 만들어서 이런 형태의 2-dimensional array로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개를 합쳐서 어떻게 이런 2-dimensional array를 만들까? 그걸 해주는 게 바로 column stack 이라는 펑션입니다. 간단히 c underbar라고 쓰면 돼요. c underbar하고 대괄호하고 x, y 뭐 몇 개라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칼럼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2-dimensional array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칼럼 하나는 요거, x는 이거, y는 이거죠. 그걸 붙여서 2-dimensional array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찍으면 되죠. 넣고 2-dimensional array를 만들고 그리고 필드의 포맷은 이렇게 하고 자, 이거를 한번 보죠. 자, x하고 y를 이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1, 2, 3, 4, 5, 6 얘를 한번 붙여서
제대로 모양이 만들어졌나 한번 볼게요. 1, 2, 3, 4, 5, 6잘 만들어졌죠? 그죠? 해서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하면 여기 반드시 PWB 그 우리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폴더를 가리키는 스트링을 만들어 놔야 돼요. 패스 스트링을. 그 다음에 result.data를 붙여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파일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폼에서 이렇게 해서 A라는 이 2디멘셔널 어레이를 찍겠다. 실행을 하고요. 그러면 세이브가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제대로 되었나 확인을 해봅시다. cat 명령을 사용해서 그 파일을 열어보면 잘 되었네요. 이제 포맷을 보면 20.10f였죠?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가 20칸일 테고 맨 끝에 10칸을 소수점 이하 자리로 세이브를 해놓을 거예요. 됐죠? 자, 이럴 경우 그러면 X하고 Y가 만약에 데이터 타입이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포맷을 하나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쵸? 그럼 어떻게 쓸 수가 있을 것인가? 제일 간단하게는 그냥 스트링을 찍으면 돼요. 자, X하고 Y가 뭐든지 간에 그러면 스트링으로 덤프해서 찍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 들어가 있는 유효 숫자까지는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문자는 문자대로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요. 좀더 복잡한 방법은 데이터 타입을 다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이 데이터 타입 튜플에 어레이를 쭉 만들어 가지고 넘겨주면 됩니다. 자, 이걸 한번 여러분이 각자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이게 바로 그건데 여기서 우리가 그 3 칼럼 데이터를 만들고 그것을 세이브를 하겠다는 그런 문제예요. 여기서 좀 설명을 하면 일단 빈 어레이를 하나 만들고 그걸 칼럼마다 이제 채운다는 그런 전략인데요. 이게 그 필드가 3개짜리 어레이를 만드는 거죠. 일단 0으로 다 채우는 그런 어레이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제로라는 건 아무 의미도 없고요. 어차피 덤프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원주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일단 엔트리 3개짜리 그런 numpy 어레이를 만드는데 각각의 데이터 타입이 이러한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데이터 타입에 아까 나왔던 그 필드 인덱스들을 이제 넣어주죠. 그냥 float int 이런 게 아니라, 자, 첫 번째 그 엔트리에는 그러니까 field 0라고 지정을 하고요. 그거를 캐릭터 유니코드 캐릭터로 지정을 했어요. 타입을. 그 다음에 두 번째 필드 F1 필드에는 플로팅 포인트 8 바이트 플로팅 포인트, 그러니까 64비트 플로팅 포인트를 지정을 했고, 이제 세 번째 필드 F2에는 8 바이트 인티저로 지정을 했죠. 그러니까 64비트 인티저가 들어가는 거. 자, 그렇게 빈 어레이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때부터 필드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이터를 덤프해 가지고 그 2디멘셔널 어레이를 제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F0에다가 U1이라는 타입을 걸어 놨죠, 이미 여기서. 자, 그럼 F0로 접근을 해서 그 자리에다가 어레이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F1도 실수 데이터를 집어넣고 F2는 이제 정수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A라는 제대로 된 어레이를 하나 만든 다음에 데이터 스트럭처 어레이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걸 세이브 텍스트에서 집어넣는 거죠. 그때 이제 FMT는 여러 개를 줘가지고 데이터 개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여러 개를 줘서 찍도록 하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스트링인데 마이너스 10이라는 거는 10칸을 잡고 왼쪽부터 찍겠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총 10칸을 잡고 소수점 이하 한자 주고 맨 왼쪽부터 쓰겠다는 거고, 이것도 10칸 잡고 인티저를 맨 왼쪽부터 쓰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자, 요 부분이죠. 자, 3칸짜리 어레이를 만들었고요. 그 데이터 타입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어요. 여기서 A를 또 한번 찍어봅시다. print A. 과연 이게 나올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처음에 이제 만든 어레이는 좀 이상한 어레이가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데이터 필드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칸이 세 개긴 한데, 이 필드에 맞게 이제 설정이 되었죠. 그렇죠? 첫 번째 필드는 공백. 아무것도 없고 이제 제로니까 뭐텅빈게 만들어질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필드들인데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게 0, 0식으로 들어갔죠. 그게 이제 MP 제로즈가 제대로 먹힌 거고요. 그래서 세 개의 필드를 가진 그런 뭐텅빈 어레이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때 이제 F0 그첫 번째 필드를 F0로 넣었으니까 고를 요 약으로 접근을 해서 이런 인덱스로 접근을 해서 문자열 인덱스죠. 그 실제 데이터를 이제 덤프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칼럼도 마찬가지로 이 F1, F2라는 이름으로 약속된 이름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덤프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A를 찍어보면 다음과 같은 이제 세 개의 데이터 필드를 가진 그 어레이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스트럭처를 갖춘 어레이를 만들었다면 이제 save text 명령으로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패스 걸고 그다음에 output 파일 여러분이 만들 output 파일 이름 넣고 이제 형식 지정하고 save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잘 되었나 보려면 이제 느낌표 케이스로 보면 되겠죠. 자, 항상 이 패스를 제대로 썼는지 확인을 하고 보세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잘 나왔죠. 그렇죠? 자, 요까지가 numpy에서 기본적인 입출력 방법이고요. 좀더 복잡한 이 정도면 거의 다될 텐데 좀더 복잡한 것은 그 파이썬 문서 그 numpy 문서 링크를 해준 numpy 문서들 load text, gemfrom text, 그다음에 save text 요걸 보면 이그젬플들이 더 있을 테니까 그걸 보면서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세요.